어제 민주당 검사대응 TF가 법무부 장관을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검사 범죄대응 TF가 법무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당 지도부에선 관심이 없다고 밝히는 등 서로 말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국회 탄핵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남발하다 보니 이제는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 판단력을 잃고 본인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눈에 거슬러 탄핵하려니 국민의 비판이 무섭고 탄핵 카드를 아예 접자니 강성 지지층의 원성이 두려워서 계속 간보기를 하는데 참으로 깃털처럼 가벼운 태도입니다. 또한 검사 범죄 대응 TF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처리한 검사 두 명에 이어 다른 검사 두 명을 더해 총네 명을 탄핵하겠다는 것에도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방해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는 문제점 외에도 민주당의 탄핵 중대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더하고 본회의를 계속 파행으로 몰고 가게 해 백해무익한 결정입니다. 애초에 사실상 검사 탄핵 TF나 다름없는 조직을 만들어 탄핵 대상을 발굴하겠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했습니다. 탄핵은 중대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매우 무겁게 추진되어야 할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런데 드러난 위법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국가 조직을 표적으로 삼아 러시안 룰렛처럼 대상자를 선정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위중한 탄핵권을 마치 게임처럼 다루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보복성 검사 탄핵의 대상을 찾아 헤매는 TF를 해체함으로써 반헌법적, 반민주적 검찰 공격을 중단하고 민생 정치에 매진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입증하시길 바랍니다.